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, 어느새 새해도 밝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바닷가에 와 있고요. 오늘 이게 또 영상을 또 켜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마침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. 1000명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지만 되게 저는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고 정말 이걸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.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. 날이 너무 춥네요. 근데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. 정말 사실 뭐 구독자 1000명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참 시간이 길게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짧게 걸린 것 같기도 하고, 제가 이제 1000명이 모인 게 처음 시작은 제가 한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물론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니까 1년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, 어쨌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 1년 한 반 정도 됐으니까 사실 되게 길다면 긴 시간이 걸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사랑을 받은 것 같고요. 많은 분들이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쩌면 생각보다는 또 이게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세계 여행을 사실 2년 반 정도 했었고 정말 나름대로 전 세계 50개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, 그때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그때도 물론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그냥 여행을 좀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,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,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고,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당연히 이제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, 현재로서는 일단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뭐 국내 좋은 곳들도 많으니까 그런 곳들을 다니고 싶고,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아마 국내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또 계획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뭐 캠핑, 등산,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아웃도어들을 아마 앞으로도 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세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지들을 다녔고 거기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. 또한 제가 나름대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팁도 많고,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보 전달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제 여행 중에 겪었던 뭐 팁이라든가 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하는 이야기들도 좀 해볼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할 방향은 좀 이렇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나 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댓글이든 뭐 메시지든 이게 알려주시면 또 그걸 또 반영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데도 참고해서, 그래서 이 주신 사랑 정말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짧게는 전국 그리고 멀리는 또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면서 또 양질의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요. 정말 뭐 가식적인 여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행, 그리고 조금 더 배낭 여행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현지화된 여행, 그리고 또 저렴한 방법으로 여행할 수 있는 또 방법들, 팁들, 그리고 또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또 조만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새해 다짐이자 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바로 이 바다에, 겨울바다에 입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입수와 함께 올 한 해는 또 저의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,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, 네, 행복하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래서 올 때 제 친구가 또 함께 들어갈 거고요. Are you ready? 오케이. 오 씨. 자. 어때? 너무 추워. 올 한 해 나의 것으로! Let's go! 2021년 화이팅! 아, 좋지. 네, 그래서
네, 새해 다짐이자 새해 또 기념으로 또 구독자 1000명 또 달성 기념으로 또 겨울바다 이렇게 입수를 했고요.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